민선 3기 경기도의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누구나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만 24세가 된 배재호 씨. 온라인을 통해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스스로 돈을 버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로도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조금 벌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출생자.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한 후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현금처럼 쓸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오는 20일부터 지급하는데 지역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쓸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자기 개발 시간, 그다음에 자기의 적절한 어떤 인생의 선택지를 찾아서 사회활동 촉진과 그리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17만 5천여 명의 돈을 청년들에게 지급할 예정. 청년 기본소득이 학생과 직장인 사이에 낀만 24세 청년들의 꿈을 이루는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